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을 보내기가 아쉽듯 다시 낮에 더위가 찾아왔고요. 동쪽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흐렸는데요. 내일은 가을의 첫날답게 쾌청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다시 올라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릉 한낮 기온 26도에 머물겠지만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도 오늘보다 3도 올라 30도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화순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차가 이렇게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낮아 예년 이맘때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목포 29도, 담양 30도, 구례도 29도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태풍 힌남노는 올 들어 가장 세력이 강력한데요. 아직 이동 경로에 변동성이 많지만 다음 주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부터 태풍의 진로와 인접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 해상의 먼바다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季節の変わり目に風邪をひかないようにご注意ください。